바스텀에 이거 받고 나서 네? 찾아봤거든요. 아, 네. 달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아, 이게 약간 스위트, 달콤한 그 달주.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아니,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약간 그 충청도 억양 좀 넣어서 해주세요. 아, 달주 자매입니다. 예. 약간 아. 게리피티 터플러스 달주 자매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해요. 오, 그럼 역사 공부 시간인가요? 아, 역사긴 역사인데 뷰티프로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일단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괴물 박사 곽재식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10년째 한국의 괴물에 대한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리피티에 나왔으니까 좀 걸맞는 괴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홀렸던 괴물, 예쁨의 어떤 레전드 괴물. 네. 한국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런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 아, 준비해봤습니다. 대박. 무서워. 공주 이야기, 뭐 미녀 뭐 이런 이야기에서 엄청 아름답다라고 하면 보통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흘러갑니까? 보통 뭐 백설공주처럼 약간 저주 걸리거나 신데렐라는 시샘을 좀 맞아요. 받았고 아니면 뭐 용에 잡혀가서 막 탑에 갇히거나 막 그러지 않나요? 잡혀가는 이야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정말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신라의 수로 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삼국유사라는 그 삼국시대, 신라시대의 전설, 신화 이런 걸 막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특히 이 책을 쓰신 분이 스님이라가지고 대부분 다 좀 교훈적인 내용이 쭉 나와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이 대목, 이 대목은 주제가 뭐냐. 수로 부인이 예쁘다. 엄청나게 예쁘다. 그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전부입니다. 아, 예쁘다. 안녕. 예쁘다. 어떤 내용이냐? 이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수로 부인을 바다로 끌고 들어갔대요.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로 부인을. 예. 어떻게 구출할까요? 싸워야죠. 예. 잠수해서 싸워야죠. 잠수! 잠수를 한다. 근데 신라시대인데 뭐 약간 스쿠버 다이빙 장비 이런 거 없었을 거고. 네, 그렇죠? 곤란하네.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면 이 용이 기세에 못 이겨가지고 수로 부인을 돌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노래 불렀겠죠? 네. 내 부인 돌려줘, 내 부인 돌려줘, 내 부인 돌려줘. 노래 불렀겠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용이 정말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수로 부인을 돌려줬다라는 건데. 오, 역시 괴물도 미인을 알아봤나 봐요. 근데 작가님 아까 예쁜 괴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예쁜 괴물도 있나요? 조성립이라는 사람이 백록담 근처에서 약간 낮잠 자다가 만난 제주도 한라산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조갑여옥이라고 해가지고 손톱이 옥처럼 곱다. 요즘 이렇게 팁 붙이는 것처럼 그런가 봐요. 이 조성립 주인공이 자기가 피부병이 걸린 곳이 있었대요. 그 곳을 그 손톱으로 한 번만 긁어주시면 라고 부탁을 해요. 선녀가 그럼 뭐 얼마든지 갑자기 긁어주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피부병이 다 나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아, 네. 우와. 손녀 긴 손톱은 단병 통치야. 이런 계통의 이야기죠. 제주도의 이야기 살펴봤으니까 뭔가 약간 좀 강원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춘천구라고 해가지고 구가 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자식인가 한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자식이 누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한 평생을 되게 경건하게 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는 모습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오히려 더 젊어지면서 팽팽해지면서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 동네 다 소문이 났겠죠? 아, 저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만 남았다. 그거를 보고 춘천을 다스리던 춘천 부사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책에는 아, 저 뭔가 내가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란하다고 할까? 그런 춤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패거리를 모아다가 마음을 흐트리려고 어떻게든지 뭔가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주입해 주려고 그 할머니 춘천구 앞에서 10일 동안 쇼를 했대요. 10일 동안. 와, 10일 동안. 할 일이 없는. 10일째 되던 날에 춘천구 할머니가 마음이 잠깐 흔들렸는데 순식간에 얼굴이 폭삭 늙듯이 아름다움이 다 빠져나가면서 바로 죽게 되었다.
뭔가 어떤 욕망 이런 건 좀 네. 나쁜 것이고 입고 살면 몸이 좋아진다, 아름다워진다 그런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아니었나. 근데 작가님 혹시 우리가 아는 괴물은 없나요? 뭐 용이라던가 도깨비라던가 구미호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친숙할 만한 거? 네네. 인어 어떻습니까? 인어? 그러니까 인어. 인어 공주? 그 빠바바밤빰빰빰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빠바바밤빰빰빰빰빰 이거 아닙니까? 네 맞아.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빠바바밤빰빠밤빰빰빰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빠바바밤빰빠밤빰빰빰 어린이도 다 아는 네네. 인어공주 보통 어떤 모습이죠? 보통 상체는 인간이고 상체는 하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네 물고기.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인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강원도에서도 인어를 봤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화성에서 네. 인어를요? 네. 그런 인어 정말로. 인어 뭐 전라도에서도 봤다. 인어 봤다는 얘기가 전국 각지에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격담은 강원도 통천 지역의 바닷가거든요. 네.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본 목격담입니다. 광해군 임금 때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어부가 네. 물고기를 잡다 어떻게 하라고 잘못해가지고 인어 인어가 잡혔네. 묘사가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은 이마까지 덮고 있고 손바닥 발바닥 한가운데 주름살 무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람하고 비슷해 보였다. 코가 솟아있고 귀도 보인다. 물고기는 귀가 없잖아요. 귀 있는 물고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코 있는 물고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코도 있고 귀도 있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인어는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잔인하면서도 특이한 게 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인어는 잡아가지고 네. 기름을 짜면 아주 양질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어우야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나도 드디어 인어를 잡았다. 아이고.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인어를 딱 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김담령이라는 이 사람이 아이고 너무 불쌍하게 생겼다. 이렇게 귀엽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도와주자 하니까 결국 놓아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인어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곳에서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내가 봤다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개에 비슷한 그런 동물이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개 재롱 잘 부리는 거 알죠? 네. 사람하고 친하게 구는 거 알죠? 네. 내가 맛있는 거 줬더니 막 좋아하고 막 웃는 것처럼 하고 나한테 막 손 흔들어 주는 거 같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네.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과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말도 잘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뀌어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잡혔다라는 식으로 와전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작가님 근데 인어는 동화에도 나오지만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무서운 존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세이렌이라고 해가지고 세이렌 이야기 중에서 정말 재밌게 봤었던 게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바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이렌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그곳을 지나게 된 거예요. 오디세우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지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꾀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이렌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세이렌 노래소리를 들으면 유혹돼가지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할 때는 모든 부하 선원들이 다 귀를 막고 있으라. 자, 그런데 그렇게 뭔가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 그 노래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는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나를 배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말은 절대 듣지 말고 무조건 지나가라.
난 노래 듣고 있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세련 노래소리 들리니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네. 오디세우스가 이 자식들아 나 풀어줘라 나 저기로 갈 거다 지금까지 한 말 다 취소다 나만 다 없애버리겠다 뛰어들 거야 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을 다 귀 막고 네. 열심히 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 부하들 열심히 노래 저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사히 통과하고 노래 소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 세우스가 정신 차려가지고 부단한테 네. 고맙다라고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재밌다 되게... 재밌다. 근데 동양의 인어와 서양의 인어 이미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마 바다를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아... 네. 유럽권에서는 아마도 이런 류의 이야기가 돌 때는 유지의 항로를 개척하고 뭐 탐험을 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가 유행하던 시대다 보니까 아, 인어도 그런 무서운 괴물 뱃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재앙 이런 걸로 좀 많이 언급이 되었다면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어 이야기는 어부들이 어민들이 바다에서 네. 일하고 하는 가운데 약간 좀 해산물 이런 건데 굉장히 좀 특이하고 귀한 해산물 이런 걸로 좀 취급한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존재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탑. 인어 이야기 지금 쭉 했는데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묘사되는 이야기가 오, 또 있어요? 유럽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 중에 털이 많고 네. 그런데 사람처럼 두 다리로 좀 걸어다니기도 하다가 가축이나 사람을 막 습격도 하고 보름달이 뜰 때 더 그런 습성이 강해지고 그런 괴물 이야기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늑대소년. 늑대소년. 네. 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상한 괴물의 흔적이라고는 커다란 발자국뿐이다. 빅푸트. 빅푸트. 네. 서린 사스쿼치 뭐 이런 말도 있고 중국 히말라야 이쪽에서는 예티라고도 합니다. 예티. 늑대인간도 그렇고 이 서린 빅푸트도 그렇고 한 괴물. 뭔가 악의 상징?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는 신선이처럼 생각했습니다. 뭔가 사람의 경지를 초월해가지고 네.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간 어떤 것. 근데 늑대인간하고 신선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극과 극이죠. 완전 네. 선과 악 이런 차이 아닙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이야기로는 역곡이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곡은 이제 곡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곡식을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적으로 채취되는 것만 먹고 살면 자연의 아주 그 경건한 기운만 살살 스며들어가지고 온몸의 체질에 맡겨가지고 진짜 신선이 돼버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선이 되는 방법을 벽곡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벽곡으로 그 전설이 잘 남아있는 사람으로는 증보해독 이정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안시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양산 인근의 어느 산속에서 발견된 온몸이 약간 깃털같이 생긴 털로 뒤덮인 네.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중국 당나라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구려하고 전쟁 중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산속으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산속에서만 살자라고 해서 산속에서 쭉 눌러 살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체질이 점점 변하면서 몸에서 이상한 털이 좀 돋아나면서 몸이 점점 바뀌더니 이런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 돼가지고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속에서만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 되게 좀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네. 근데 재밌긴 한데 동심이 파괴되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동심은 동심이고 설아는 설아니까 제 안에 에리얼은 공주로 간직할게요. 되게 착하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 터플러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SF 작가로서 생각하는 진정한 뷰티란? 아까 그 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네. 자신이 아름답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느냐. 아니 온몸이 다 털로 뒤덮여 있어도 신선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신감이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이 진정한 뷰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리뷰티 2플러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